섀도우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니온이 3404. 그러면 뭐 기본적인 링크는 다 있는 거고. 없는 것도 꽤 있는 것 같다. 5차 절개. 생각보다 젠팩업 안 한 사람들이 많구나. 470. 9%의 공식. 9%. 9%. 9%. 9%의 공식. 크리 공격력 보공 78초 9%. 죄다 9%인가 보네. 9%의 공식. 무슨 작이야? 58. 58이라. 42. 46. 46? 46이면 4.6이 올랐어. 그런 작이군요. 4에 30. 35, 36. 사카 5앱은 사카 5앱인가 보다. 보응이 진짜 높긴 하네. 300%면 다 안 채우고. 한번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,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이제 뭘 스펙업을 뭘 어떻게 해야 돼요? 돈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? 제가 어제 돈나라를 뽑았는데. 네네. 그거 팔아가지고 엠블 옵션을 다는 게 좋을까요? 실패하면요? 저는 금손이니까. 그럼 잘 되면 엠블렘 만한 것도 없지요. 네, 그거 하면 될까요? 저라면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. 딴 거 뭐 해야 될 만한 게 있나요? 다 해야죠. 네네. 하긴 다 해야지요. 네네. 어느 부위가 제일 심각한 것 같나요? 다 바꿔야 돼요. 다요? 네. 바꾸긴 다 바꾸긴 해야지요. 네네. 별도 달아야 되는 것도 있고. 제가 노말 수고 수력 하려고 하는데 더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? 방모가 너무 낮지 않나요? 네, 방모가 낮아가지고 엠블을 하려고 하는데 방모를 땡기고 컨트롤을 하고 젠팩업만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심벌은 어차피 하면서 올리는 거고. 네. 심벌 하고 있죠? 네. 방모 수공 딱 두 개만 오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네. 방모. 그래서 엠블이 지금 엠블이 먼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에.
저라면은 보조를 팔고 새로 사면 안 됩니까? 보조요? 무기라든지 보조 아. 다 제가 만든 거라. 근데 별로 매물이 그렇게 좋은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. 방부공이 있긴 하네요. 아 근데 전체적으로 얼마예요? 비싸진 않네요 여기가. 그 악 뭐냐 아케인 쉐이드로 가는 거는 무리겠죠? 돈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. 네. 네. 노작 살 돈 있나요? 모아야죠. 차라리 무기를 네. 무기에서 방물을 하나 챙겨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그러면 무기 옵션을 바꿀까요? 네. 보조나 무기 쪽이 나을 것 같긴 해요. 엠블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? 뭐 해도 되긴 해요. 잘 된다고 한다는 가정이 있다면. 실패하면 그냥 싹 다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렇죠. 그렇죠. 실패하면 그냥 날려버리는 거니까. 알겠습니다. 요새는 확실히 파프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좀 구하기가 쉽지가 않긴 하네요. 네. 아니면 앱솔로 갈아타는 거는 앱솔로 갈아타도죠. 있는 거 팔고 하면 옷을 모자에 맞추는 거니까. 네. 앱솔도 괜찮죠. 파프보다는 앱솔이 나아요. 그쵸. 뭐가 좋다고는 정확히는 얘기해 줄 수 없지만 저는 원래 사카오웨이브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단검도 사카오웨이브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은데요? 그런가요? 거의 나로 아니면은 거의 안 쓰지 않나요? 스펙이 낮을수록 사카오웨이브 좋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카오웨이브 괜찮을 것 같은데? 지금은요? 네네. 또 수만 잡는 게 목표라면은 방무가 네. 올라가긴 해야죠. 그 다음에 네. 수공이 올라갈 수 있는 스펙을 올리면 되는 상황이니까. 젠 백업 좀 하고. 젠 백업. 아, 더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? 네. 아, 네, 고맙습니다. 네.